안녕하세요. 챕터 1-2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커스터마이즈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브러쉬 설명이랑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브러쉬 그리고 이렇게 커스텀 브러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트박스를 누르고 이렇게 브러쉬 탭으로 가시면 저희가 평소에 안 쓰던 이런 브러쉬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브러쉬들 중에서도 괜찮은 브러쉬들이 참 많고 그리고 이 브러쉬들을 편하게 사용하려면 따로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브러쉬들은 이렇게 단축키 설정을 해놨고요.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단축키 1번은 무브 브러쉬입니다. 무브 브러쉬는 너무 기본적인 브러쉬라서 일단 큰 설명 없이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단축키 2번은 클레이 빌더 브러쉬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를 잡고 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모양을 잡을 때 많이 쓰고요. 또 형태를 쌓을 때도 많이 쓰고 깎을 때도 많이 쓰고 정말 유용한 브러쉬입니다. 그 다음에 제 단축키 3번은 댐 스탠다드 브러쉬입니다. 무브 브러쉬랑 클레이 빌드업으로 대각 모양을 잡고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잡아줄 때 이 브러쉬를 씁니다. 그리고 제 4번은 저기 TK라고 적혀진 커스텀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스무스 브러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브러쉬에 대한 설명은 조금 있다가 다시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5번 브러쉬는 트림 다이나믹 브러쉬입니다. 하드 서페이스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브러쉬고요. 주로 어떤 평평한 모양을 만들거나 어떤 딱딱한 것을 표현해야 할 때 자주 쓰는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제 6번 브러쉬는 스탠다드 브러쉬입니다. 클레이 빌드업 브러쉬도 있고 댐 스탠다드 브러쉬도 있어서 조금 애매한 브러쉬이긴 한데 그래도 헤어 만들 때나 디테일을 잡을 때 종종 쓰곤 합니다. 그리고 7번은 인플레이트 브러쉬입니다. 어떤 볼륨을 조절할 때 좀 자주 쓰고요. 의외로 디테일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으로 되어 있는 브러쉬는 G모델러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는 설명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는 브러쉬고요. 그래서 이 브러쉬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드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브러쉬는 무브 토폴로지 브러쉬인데 저는 이거를 컨트롤 1번으로 저장해놨습니다. 자, 이 브러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만약에 머리카락이 있을 때 저 중간에 있는 것만 옮기고 싶다면 이렇게 마스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지만 무브 토폴로지 브러쉬는 토폴로지를 인식해서 움직이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이렇게 폴리그룹과 상관없이 이렇게 토폴로지를 인식해서 그 토폴로지에 관련된 것들만 움직여주는 브러쉬입니다. 무브로 움직이게 되면은 모든 걸 지금 다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토폴로지를 이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브러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브 브러쉬보다 이 무브 토폴로지 브러쉬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브러쉬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컨트롤 2번에 있는 브러쉬는 무브 F라고 써져 있는 저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도 커스텀 브러쉬인데요. 사카키 카오루라는 분께서 만든 브러쉬고요. 그분이 무료로 뿌린 브러쉬 세트가 있는데 그 브러쉬 세트 안에 포함된 브러쉬입니다. 이게 그분이 뿌린 브러쉬인데요. 저는 여기서 총 5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브러쉬뿐만 아니라 베이스 메쉬도 그분이 배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받으면 정말 아마 유용하실 거예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브러쉬는 어떤 브러쉬냐면요. 이렇게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을 옮길 수 있는 브러쉬인데요. 무브 툴과는 다르게 전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가장자리만 이렇게 옮겨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모델링 하면서 차차 설명을 드리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3번은 이렇게 무브 B라고 적혀 있는 브러쉬인데요. 이거는 아까 무브 F의 반대 개념입니다. 요것도 지금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서 제가 실제로 모델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컨트롤 4번에는 클레이필을 지정해놨습니다. 요 브러쉬도 커스텀 브러쉬인데요. 아까 그분이 뿌리신 그 브러쉬 세트에 있습니다. 클레이 빌드업처럼 방향이 있으면서 스무스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머리카락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유용한 브러쉬입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6번은 H폴리시입니다. 요 브러쉬도 하드 서페이스 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요. 모양을 만들 때 트림 다이나믹 브러쉬를 쓰고요. 그 모양을 다듬고 정리할 때 H 폴리쉬를 씁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트림 다이나믹은 저렇게 엣지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엣지를 이런 식으로 깎으면서 하드 서페이스를 할 때 모양을 잡겠죠. 그런데 에이지 폴리시 브러쉬는 저 엣지 부분에 트림 다이나믹처럼 어떤 새로 모양을 잡으려고 해도 모양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브러쉬의 자체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엣지가 더 선명해지기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트림 다이나믹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대강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H 폴리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엣지를 좀 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줄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7번은 핀치 브러쉬인데 요거는 뭐 자주 그렇게 자주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메뉴를 따로 해서 넣어둔 브러쉬들이 있는데요. 그 브러쉬들 중에 유용한 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립 커브입니다. 클립 커브는 이렇게 어떤 하드 서페이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떤 거를 자를 때 자주 씁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르려고 하는 부분이 이렇다면 저 위에 부분이 제가 자르려는 부분보다 더 면적이 크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자, 이렇게 자르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저렇게 면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남은 면은 나중에 정리하기도 힘들고 좀 귀찮아지니까 저런 걸 좀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나이프 커브 브러쉬입니다. 요것도 아까 클립 커브랑 비슷한데 요거는 요렇게 안 남죠. 그러면은 왜 굳이 클립 커브를 쓰느냐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클립 커브는 자를 때는 저는 잘 쓰지 않고 사실 뺄 때 많이 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나이프 커브로는 아무리 뭔가를 해도 어떤 변화가 없죠. 그런데 클립 커브로 바꿔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좀 기능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쓰임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여기를 이렇게 마스크하고 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클립 커브로 이렇게 잘랐을 때 하드 서페이스에서 자주 보던 그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슬라이스 커브입니다. 슬라이스 커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 모양이 안 나오지만 폴리 그룹을 이렇게 나눠주는 브러쉬고요. 사실 마스크를 하고 컨트롤 W를 하는 게 더 편하긴 해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가끔 깔끔하게 폴리 그룹을 나눠야 될 일이 있을 때 씁니다. 그 다음은 셀렉트인데요. 뭐 요거 셀렉트랑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브 인피니트라는 브러쉬인데요. 요거는 제가 보고 있는 그 카메라 각도 안에서 이렇게 변경된 모든 거를 바꿔주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브로 했을 때는 저 부분만 바뀌었었잖아요. 자, 근데 이 브러쉬로 하면 그 카메라가 보이는 모든 각도 안에서 변경된 내용을 그대로 바꿔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마스크로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쓰는 브러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티치와 핀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가끔 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플래너인데요. 어떤 면을 따라서 그 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브러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마스크하고 이렇게 조금 넣었을 때 이게 쌓여있는 층이라고 생각하면 저기가 좀 낮아진 레이어잖아요. 플래너는 그 레이어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제가 처음 클릭한 그 높이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만약에 저렇게 높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물론 저거는 Alt를 누르고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누르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깎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울 때는 Alt를 누르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랙이라고 써져 있는 브러쉬인데요. 요 브러쉬는 댐 스탠다드 보다 조금 깔끔하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은 그런 디테일이 필요할 때 쓰는 브러쉬입니다. 그 다음에 SK 크리즈라는 브러쉬는
마찬가지로 사카키 카오루라는 분께서 만든 브러쉬고요. 이렇게 살짝 핀치가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의 브러쉬입니다. 이것도 헤어 만들 때 가끔 쓰는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몇 개 소개를 안 드린 브러쉬들도 있는데 그런 브러쉬들은 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브러쉬이기도 하고 직접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헤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헤어 만들기 전에 저희가 따로 커스텀으로 헤어를 만드는 영상을 제가 따로 찍어 놨거든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제가 쓰는 브러쉬들 소개는 다 끝났고요. 자, 그럼 다음은 어떻게 커스텀 브러쉬들을 단축키로 사용하고 아니면 저렇게 커스텀 창으로 빼내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다운받은 브러쉬들을 커스텀 창으로 옮겨 놓으면 그 브러쉬들은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쓸 순 있지만 뭐 단축키로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저렇게 따로 빼놓는다던가 했을 때 껐다 켜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커스텀 브러쉬들을 저희가 B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창 안에 넣어 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직접적으로 브러쉬 폴더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 브러쉬 폴더는 뭐 컴퓨터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냥 G 브러쉬 안에 있는 브러쉬 프레셋이 아니라 이렇게 G 데이터 안에 있는 브러쉬 프레셋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B키를 눌렀을 때 거기 안에 커스텀 브러쉬가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단축키를 하던 커스텀을 하던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머테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테리얼들도 그냥 라이트 박스 안에 있는 그 머테리얼 프레셋 모아놓는 거기에 넣어놓으면은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하지만 저처럼 저렇게 커스텀 메뉴로 빼놓으려면 직접적으로 G 데이터 안에 있는 머테리얼 프레셋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물론 경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마다 다르겠지만 G 데이터 안에 있는 머테리얼 프리셋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랑 커스텀 브러쉬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모델링을 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직접 모델링하는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 영상 봐주시고 그리고 따라 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